어제 오전 10시 첫 번째 미국의 대선 TV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사인 시간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대선 토론은 해리스의 판정 승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판정 승이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죠. 그 전에 왜 우리가 미국의 대선을 바라봐야 하는지부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3일 사인 시간에서도 확인을 했던 내용인데요. 미국 대선이 중요한 이후 미국의 GDP 경제가 세계 1위 대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미국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이 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대선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대선 TV 토론은 또 중요했을까요? 단순한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이 해리스로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교체한 이후 트럼프와 해리스가 만난 첫 번째 공식 현장이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합의된 유일한 토론이었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간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팽배히 지금 겨뤄지고 있기 때문에 승부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여겨지는 모습들이었죠. 한편 지금 2차 토론 가능성, 어제의 토론이 끝난 이후 조금 열려있는 듯한 모습들인데요. 계속해서 추가적인 내용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한편 부통령 후보의 토론은 10월 1일에 예정돼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의 토론 내용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트럼프와 해리스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일단 경제 관련해서는 해리스, 나는 중산층의 삶을 개선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트럼프에 대해서 관세 정책은 단지 20% 판매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재정 적자는 증가는 물론 중산층의 삶이 결국에는 힘들어질 것이다 라면서 중산층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런 해리스의 공격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임 시절에도 내가 관세를 부과했었지만 물가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물가는 지금 더 힘든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외교 부문 관련해서는 해리스 부통령, 트럼프는 민주주의보다 스트롱맨을 더 신경 쓴다면서 푸틴과 김정은을 거론을 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기 위해서 나토 동맹국과 잘 협력해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권위주의 국가 리더와도 친분을 쌓으며 분쟁을 안 일으켰다며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내가 끝내려면 지금 당장 전화를 해서 끝낼 수 있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을 하지 않은 모습들이었죠. 또 다른 내용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민자 관련해서도 확연히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좀 대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범죄자와 테러리스트를 허용했다라고 공격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저지했기 때문이다라면서 반박에 나섰죠. 이런 공방이 오가다가 트럼프의 막말 이슈가 조금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민자가 거주민들의 애완동물을 잡아먹는다면서 오하이오주의 스프링필드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팩트체크를 해본 결과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모더레이터가 좀 중재하는 모습들도 방송에 표출이 됐었죠. 그리고 낙태권 관련해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낙태권이 왜 중요했냐. 지금 로데웨이드 판결이 2022년에 뒤집어지면서 50년간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장됐던 임신 중지 권리, 즉 낙태권이 지금 금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사실 이렇게 로데웨이드 판결이 뒤집어지게 된 게 트럼프 때문이다라는 게 해리스 측, 민주당 측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낙태권이 왜 중요하냐. 지금 미국인 대다수는 낙태권을 옹호하는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서 낙태권이 금지되면서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요. 해리스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로데웨이드 판결이 뒤집어진 건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3명을 임명했는데 이 3명을 임명함으로써 연방대법관들이 보수 성향이 우위를 차지하면서 로데웨이드 판결이
판결이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낙태법을 금지한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석폭행과 근친상간 등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성의 몸에 대한 자유의 권리가 박탈당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쳐갔죠.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로데웨이드 판결 폐기에 대해서 당시에도 헌법학자 등이 지지했던 사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조금은 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나는 낙태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각 주에 맡긴 것일 뿐이다 라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좀 삼가하면서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인도 이 부분이 조금은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는 해리스의 승으로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 CNN이 이 토론이 끝난 직후에 빠르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 전에는 우세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이 50%였는데 토론 이후에 이게 37%로 줄었고요. 오히려 해리스가 더 잘했다라는 의견이 63%로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폭스뉴스의 사설 헤드라인입니다. 친공화당 성향의 폭스뉴스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분명한 승자가 있었지만 아직 대선은 끝나지 않았다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승자는 해리스 부통령이었습니다. 친공화당 성향의 폭스뉴스에서 마저도 지금 해리스를 승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확연한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역시 시장도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로 봤습니다. 사실 달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보일 때 같이 강세 흐름을 가는 모습들 계속해서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오후 밤 11시쯤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토론이 진행이 됐던 시간이죠. 이때 달러 인덱스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민주당의 해리스 측으로 좀 기우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어제 토론이 진행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즉 역시 해리스를 우위로 봤다는 뜻이 되겠죠.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엇갈렸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관련주는 오름세를 보인 반면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관련주는 내림세를 보였죠. 해리스 민주당이라고 하면 친환경 정책이 굉장히 주로 꼽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태양광 관련주 크게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트럼프 관련주 직접적으로 트럼프와 연결되어 있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가 밤 사이에 10% 이상 급락했고요. 또 트럼프는 비트코인 대통령으로 자처하고 있기도 하죠. 비트코인 가격 여기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도 약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토론 이후에 다시 한번 조금은 해리스 측으로 기우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사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 지난 3일 사인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선은 조금은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직선제와 간선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경합주와 대의원이 특히 중요합니다. 지금 경합주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승자가 갈리게 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저 경합주에 가지고 있는 대의원의 숫자를 해리스와 트럼프가 각각 몇 명씩 가져갈 수 있냐가 최종 승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해리스 측이 잠정적으로 확보한 대의원 수 225명이 되겠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잠정 확보한 대의원 수는 219명이 되겠습니다. 270이라는 매직 넘버까지 지금 해리스가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상황인데 과연 전국 지지율보다 중요한 건 대의원이죠. 과연 이 대의원의 마음을 사로잡을 측은 누가 될까요? 그래서 오늘의 사인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토론 이후 살짝 밀리는 듯한 트럼프이지만요. 트럼프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제게는 아직 54일이 남아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국의 대선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지 또 시장 어떻게 반응할지 계속해서 체크해보시죠.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